당선되네요. 아이고, 우리 낙원이 아빠다니 참말로 현명하지 않아요? 네, 진짜 완전 현명한 판결이었어요. 근데 현명한 거 하면 우리 판다나 손님들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현명한 댓글 많이 남겨주셨을 거예요. 이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겨달라고 했었죠?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그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봐요. 자,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친구는 류혜진님이에요. 덥다고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찬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실도 막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많이 마시는 게 좋고, 그리고 끓여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그거 저 소리 난 거 실제 소리라면서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음악 감독님께서. 자, 그럼 두 번째 누굴까요? 전현우님.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아요. 아,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더더 유통기한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금방 쉬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김밥이나 식기, 그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런 거는 빨리빨리 쉬니까. 맞아요. 네. 그거 진짜 잘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바로 드세요. 진짜 그 큰일 나요. 자, 다음은요, 서완재님. 어이구, 단골 손님이시네요. 외출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요. 그렇죠. 이게 손을 씻는 거, 여기에다 세균들이 엄청 많거든요. 식중독균도 있고요, 대장균도 있고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손만 씻어도요, 이 장염을 확실하게. 맞아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손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감기 예방할 때도 손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오늘 방을 했어요. 나도 얘기 좀 해요. 아니, 내가 내 사연이. 손 닦아야죠. 네, 판다다 배치입니다. 예, 사장님. 내가 아무리 휴가를 떠났어도 쏠 건 시원하게 쏴야지. 쏴야죠.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오늘 당첨자는 서완재님. 서완재님. 그리고 오늘 스탑맨은 냄새가 좀 심한 지윤이. 냄새. 냄새 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오늘 스탑맨은 저니까 서완재님께는 뭐 갖고 싶으세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서완재님께 돌아갈 선물은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당첨자 당첨. 아홉 개. 축하해요. 축하해. 축하해. 당첨은요? 아홉 개를 선물로 쏩니다. 쏴요. 쏴요. 축하하구만요. 아이고, 그나저나 아까 전에, 아, 그렇죠. 혹시 편의점에 말이에요. 아, 그 물풀 있어요? 물풀, 아이, 당연히 있죠. 물풀 좀 받아줘봐요. 금방 받아드릴게요. 예, 자, 예, 마침욕이 딱 바로 앞에 있었네요. 맞아요. 아이고, 물풀 있었어요. 그러면요, 베이킹소다 있어요? 아, 액체김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아까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랑 같이 만드실래요? 그럴까요? 성영아, 너 집 갈 거야 지금? 아니, 난 그 좀만 더 있다가 갈게. 왜? 아니 뭐 이게 뭘까? 아니 너가... 이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아니야, 누나가 그 배도 아프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덥고 하니까 내가 누나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있다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 너 지금. 아니야. 아니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몰랐네요. 오, 정말 나도 더워서 몰랐네. 아라씨 아라씨.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 꺼주세요. 아 진짜 재미없어. 그거 하기 싫어. 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봐요. 자, 저 손 내봐요. 여기 책상이 없잖아요. 아. 자, 이렇게 짜고 네, 많이 짰네, 많이 짰네. 네, 짰어요. 그 다음에는요? 네. 원래 액체감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손을 딱 얹어요. 아! 이게 뭐래? 붙어버렸네. 뜨지 않아. 다 팔아요.